예, 안녕하십니까. 아모스 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라켄, 그러므로 함 마스킬, 마스킬은요, 샤할에서 왔고요. 샤할은 브루던트,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 예. 또, 보시면, 신중한 자, 예. 저기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개역 개정에서는 지혜자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통찰력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마스킬은 예, 보시면 샤할의 히필령 분사형 지혜로운 사람은 바에트 그때에 하히 대시죠. It that he. 예. 그래서 그때에 바에타 히. 예. 그때에 지혜로운 자가 아마스키리 이돔은요 따맘에서 왔고요. 따맘은 잠잠하다, 가만히 있다, 예. 잘렸다, 예. 그 다음에 침묵한다. 예. 그래서 그때의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것이다. 키 에트 라히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에트 라히그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예. 이 법정에서 뭐 재판도 막 엉터리로 하고 뭐 그렇게 막 정치인들이 막 착취를 하고 그다음 세금 거두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 시대에 그때가 악하다. 키 에달라 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 키 에달라 히 때가 악하다. 그래서 마스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신중한 사람들이 따맘하고 있죠. 따맘. Keep silent. Yeah. Dear Shu Tov. 선을 구하라. 예, 토브는 선이죠. Good. 또 좋음, 아름다움, 뭐 better, 좋은 것. 예. 그래서 Dear Shu. 예, Dear Shu. 따라시는 구하다인데요. 이제 명령형. Dear Shu Tov. 예, 선을 구하라. 베알라 그리고 란 악이죠. 악도 되고 재난도 되고 뭐 악이죠. 하여튼 악은 구하지 말라. 레만 위하여 마안은요 위하여 퍼포스 인텐트 위하여죠. 그래서 레만 위하여 티흐유 너희가 살도록 예, 티흐유는 하야에서 왔고요. 하야는 리브 예, 살다 그래서 티흐유 너희가 살려고 레만 티흐유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예, 그 선악과가 토브라죠잖아요, 그렇죠? 토브라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띠르슈 토브 해야지 라까지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티르슈 디레슈 토브 베 알라 레마 안티 휴 비히 비히 그럼 될 것이다. 켄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오트 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트햄 너희들 에게 너희들의 S는 무엇을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미히 그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수형 단어지만은 이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히 한 삼인칭 단수로 했죠. 네. 이히 헨 아도나의 엘로헤 제바오트께서 이트 햄 리더와 함께 하실 것이다.
카쉐르 그대로 예, 그대로죠. 아쉐르는 그것이고 카는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아마르템 너희들이 말한 듯대로 말한 대로 말대로 예, 너희들의 말대로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신중한 자, 샤할한 자들이 침묵하지만은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5절 시누우는 너희는 미워하라 명령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누우 라 그리고 메 에헤부 사랑하라 토브 그 다음에 하치구 세워라 야 차그가 set place 두다 야차는 두다란 뜻이고요. 그래서 세워라 이것은 희필형 명령형 무엇을 바샤르 문에 미셰파트를 세워라. 미셰파트는 justice죠. 저지먼트도 되고요, 정의도 되고요, justice죠. justice를 문에 바샤르에 세워라. 문에서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마샤르, 그렇죠? 그래서 문에 샤르에 미셰파트를 야차그해라, 세워라. 그 히브리어의 명령어는 충청도 말에 우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해슈, 머그슈, 가슈, 충청도 말, 시네우, 예. 에헤부, 예. 하찌구, 예. 이렇게 해서 복수 명령이네요, 그렇죠? 복수 명령형, 예. 그래서 히트하고 러브하고 세워라, 미셰파트. 그래서 울라이, 아마도 그러면 프랩스 울라이, 그렇게 프랩스, suppose, maybe, if, 예비, 어떻게 된다고요? 예헤난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예헤난 하나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show favor, gracious,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pitying, gracious, 인자하게 여기는 것, 예헤난 하실 것이다. 울라 예헤난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오트 만군의 주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쉐리트 요셰프 쉐리트는 남은 자 레스트레지듀 렘넌트 쉐에리트 요셰프의 남은 자들을 사랑 긍휼히 하난하실 것이다. 하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을 미워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심보를 먼저 고치하죠, 그렇죠? 16절 라헨 그러므로 코아 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오트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오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코아 마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다. 아도나이 이스 아도나이 여기서도 아도나이 또는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웨홀 모든 레오보트에서 레호브는요. 레호브는 플라자 광장 예. 광장 아주 넓은 도로도 길도 되고 광장도 되고요. 레오보트에서 모든 광장에서 미셰페드가 있을 것이다. 예, 미셰페드는 그냥 웰링인데요. 갈로에서 there shall be 했네요. 그래서 미셰페드가 있을 것이다. 미셰페드는 동국이네요. 웰링, 울음, lamentation, mourning. 그리고 웨홀 모든 후초트 큰 길에서 후츠는 outside a street. 큰 길이겠죠. 도로
거리, 예, 거리에서 요메루 그들이 말하기를 말할 것이다. 호호, 예, 호, 아이고, 슬프다. 예, 개혁 개정에서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호호가 슬프도다, 슬프도다. 또 세번역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예. 그리고 베 카르우 그들이 부를 것이다. 이카르 엘 에벨. 이카르는 플로우맨, 예, 농부죠. 플로우맨, 농사 짓는 사람한테 에벨을 좀 하게 해달라. 사람이 많이 죽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지금은 장례식에 뭐 아이고 아이고 안 하시면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에 묻으러 갈때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하는 부대가 그 사람들을 이제 이카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바쁠 텐데 그렇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지금 전쟁이 나고 뭐 엉망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카르 엘 에벨을 하도록 에벨은 모닝 예. 애도하도록 그리고 미세페드 애곡 이것도 애곡 웰링 미세페르 에벨 둘다 모닝 엘 누구에게 요대 네히 요대는 야다에서 왔고요 야다는 알다 경험에서 알다죠 그래서 요대는 아주 능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분사형이고 야다에서 가운데 바브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요대에 그래서 분사형 요대에 잘 아는 자들 예. 복수형이네요 네히도 라멘털 웨일링 예. 모닝이죠 예. 애곡 예. 애곡 우리나라도 애곡이 있고 그 히브리 이집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이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우리나라도 장례식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자기 조상님들 중에서 진짜 그 중동에서 우리가 넘어온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메홀 그리고 모든 케라밈은 케렘은 바이냐드 케렘 포도원 포도밭들이네요. 케라밈 포도밭의 모든 포도밭에서 미세페드가 있을 것이다. 미세페드 또 나왔죠. 통곡이 있을 것이다. 애곡이 있을 것이다. 아니 뭐 포도밭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포도밭에서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포도밭에서도 많이 죽었네요. 그렇죠. 미세페드 아니면 포도밭에 무덤으로 썼든지 그렇죠. 그래서 메콜 케라밈 미셰페드 이는 키 에보드는 아바드 내가 아바르는 지나가다 내가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왜 키르베하는 너희들의 가운데서 케레브는 안에 인 워드 파트 미스트 가운데에 그래서 메 키르 베하 됐잖아요. 그렇죠? 하는 너희들을 점이었죠. 그래서 베 어디에 키르 베 하. 그래서 베 키르 베 하. 너희들 가운데에 아마라도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지나감 다 심판이 지나간다는 말이겠죠. 아바르 주님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호이 예, 화가 있으리라 워 알라사하 망한다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예, 호이가 화 있을진저 한 밑에 아빔
아바는요, 바라다, 원하다, incline desire, 예, 바라다. 그래서 미타빔, 히트파일의 분사형이네요. 스스로 원하는, 예, 히트파일의 분사형, 원하는 자들, 에트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바라는 자들아, 아빠가 바라는 자도 되지만은요, desire, desire, 뭐 여기서는 이제 사모하는 자여라고, 개역성경 사모하는 자여라고 했네요. 참 이렇게 해석을 할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호이, 함미타빔 에트욤 아도나이, 라마체 라헴 욤 아도나이, 라마 왜 이것은 왜 무엇을, 라마는 만은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일단 이슬라가 붙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뭐 갈로에서 굿 이즈잖아요. 뭐가 좋은 것이 있느냐? 제 이날에 이것이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 뭐가 좋으냐? 라헨 너희들에게 욤 아도나이, 예. 후 그것은 호세크 벨로 오르, 예. 호세크이며 벨로, 그리고 아니다, 오르가 아니다. 오르는 빛이죠. 예,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예, 깜깜하다. 예, 깜깜하다. 예. 군대 가면, 군대 가면, 깜깜하다고 하잖아요. 깜깜하다라는 게 19절. 가세르, 야누스, 이시, 미페네, 아리, 예. 가쉐르, 마치, 아쉐르는요, 마치, 아쉐르, 야누스는요, 야누스는 누스, 도망가다, 빠져나가다, 이시 사람이 미페네 앞에서, 아리, 사자에게서, 남자가, 예. 사람이 이시가 야누스 했는데, 마치, 그런데 배가 오 그가 만났다, 바가는 만나다, 갔다 맞닥뜨렸다, 하도브 곰을 만났어요. 사자도 빠른데 곰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곰은요 쫓아오면은 끝까지 죄송합니다, 기침 나오네. 끝까지 쫓아온대요. 사자는 뛰다가 몇분 뛰면은 이렇게 제풀에 지쳐서 이제 그만두는데, 곰은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쫓아온대요. 늑대도 그렇다고 하던데. 하여튼 도브가요, 예, 바가 한대요. 바가, 예, 만났대요. 그리고 우바, 그리고 그러다가, 그리고 이 예, 그리고 그러다가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곰을 만났고, 누바 하 바이트, 집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마크 야도, 예, 그의 손을, 야도, 그의 야드가 손이잖아요. 그의 손을 사마크, 기대었다, 예, 사마크, 벽에 기대,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 하키르는 벽에 기대었는데, 살았다 이러면서, 근데 네샤호 물었다, 나샤흐는 물었다죠. 나샤흐 물었다, 그를 물었다, 나샤호에 오가 붙어서 그를 물었다. 뭐가 나하시, 나하시는 뱀이죠. 뱀이 물었다, 예, 나하시가 물었다. 이 뱀은 우리가 뱀이요, 뱀이 그 스나카를
먹을래 말래 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 토브라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뱀에게 꼬였던 인류가 또이 뱀에게 물렸네요. 여기서는 하여튼 아모스에서 이제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 전쟁의 상황이 날 것인데, 예, 너희들 도망을 가봤자 사자가 피하다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뱀한테 물리는 거 똑같다. 죽는단 말이고요. 포도밭도 다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다 돼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한국도 잘 사는 나라, 국방력이 강한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버릴 때이 나라에 전쟁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 예, 바른 말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